장착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아, 근데 13.3V에서 이게 13.2V로 좀 화살, 옮기는구나. 화살 나는 거죠. 아, 이렇게. 충전해서 10km 갔는데 네. 쓰다 보니까 5km밖에 못 가더라. 힘은 그대로. 네. 옮겨지는 게 보이니까 원칙적으로 13.3 맞으니까 정지가 되죠. 화살표 안 나오죠. 이거 재밌다. 그리고 어쨌든 주행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가 한쪽이 빨리 닳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배터리가 하나가 더 많이 먹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를 제대로 다시 만들어줘서 10km 제대로 갈 수 있게 만들어서 그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을 때는 배터리가 이런 상황인가 사람들 몰랐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오래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 0.1씩 쌓이는 거예요. 수명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배터리 수명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디에 연락해서 정착할 수 있나요? 이번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서울 강북 지역의 전동휠체어 AS를 담당하는 퍼스트케어의 김은수 기사와 함께 KTX를 타고 부산에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산에는 전동휠체어에 들어가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유명한 장수 배터리 제조사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그곳에서 휠체어 배터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충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한국 LFP 대표 황동근입니다. 저희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장수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퍼스트케어의 권은수 기사라고 합니다. 서울 북부 쪽을 거의 다 담당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서울 북부에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소가 지금 장수배터리 연구소인데 오늘은 장수배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수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팩밸런서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인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장착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기존에 이제 배터리 안에는 이제 BMS가 있고 또 셀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셀들이 밸런싱 틀어지다 보니까 그걸 맞춰줘야 되는 이퀄라이저를 기존에 탑재를 했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아시다시피 배터리 자체 내에서는 이제 그 밸런싱이 틀리는 이제 현상을 잡았는데 이제 한 개만 쓰는 하나만 쓰는 이제 뭐 전동차나 이런 거는 이제 별 상관이 없었는데 아시다시피 뭐 전동 스쿠터나 장애인 전동 기차나 이런 곳에 보면은 12V 배터리가 두 개가 각각 들어가는데 배터리의 전기를 똑같이 방전으로 쓰고 또 충전으로 똑같이 쓰고 빼고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쓰다 보면 한쪽이 좀 빨리 떨어지고 한쪽이 좀덜 떨어지고 이렇게 누적이 돼서 이게 그렇죠.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차이를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줄 수 있는 어떤 제품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버려진 상태에서 아, 둘 중에 이건 남아있는데 이건 다 썼다 이러면 차가 서요. 그렇죠. 그리고 충전을 하게 되면 또 충전이 여기 다 되고 이게 덜 했는데 그러면 충전기는 아, 하나가 다 됐으니까 이제 충전 그만해야지 이라고 충전이 또 스톱이 되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범위가 이게 이렇게 다 똑같이 됐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요거밖에 못 쓰는 거죠. 그죠? 근데 요거를 어쨌든 맞춰주면은 처음과 같이 똑같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만드는 게 팩 밸런서죠. 외부에 달아서 마른 쪽에서 적은 쪽으로 전기를 흘려 보내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맞춰지겠죠. 그죠? 그럼 충전하면 같이 올라가고. 또 쓰다 보면 조금씩 틀어지면 얘가 알아서 또 자동으로 팩과 팩의 밸런서를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과 끝까지 쓸 수 있게. 납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사님도 아시다시피 네, 한 1, 2년 지나면 틀어진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틀어지는 경우가 많은 게 이게 그 직렬 방식, 그러니까 병렬이면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직렬에서는 어느 쪽 배터리가 하나가 더 빨리 닳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직렬에서는. 게다가 휠체어가 됐든 스쿠터가 됐든 전진을 많이 하죠, 후진보다. 그럼 어느 한쪽으로만 편향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 자체도 한쪽만 더 빨리 닳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양쪽 배터리에 테스터기라든가 아니면 뭐 전압계를 물려가지고 주행을 하고 있을 때 그 떨어지는 값을 보면은 어느 배터리 한쪽이 더 빨리 닳아진다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 그쵸,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다 보면은 벌어지게 되죠. 장수 팩 밸런서의 장점은 뭔가요? 장점이라면 얘는 다 맞춰줘요. 그 말은 뭐냐면 납축 배터리도, 아... 납산 배터리도 맞춰주고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도 맞춰주고 아... 또 저희 쓰는 장수 배터리 같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까지도 다 호환이 되게 만드는 거고 젤 배터리도 됩니다. AGM도 됩니다. 아, 모든 종류의 배터리를 다. 그렇죠. 장착 시간이 얼마나 돼요? 장착 시간 같은 경우는 뭐 길지는 않습니다. 그 일반 그 배터리 교체하는 시간보다도 네. 더 짧기 때문에 10분? 10분도 안 걸린다고 보면 돼요. 특별한 경우는 이제 고사양의 그런 차들이 있어요. 뭐 이제 뭐 유럽에서는 뭐 그런 고가 차들이라든가 좀 그런 차 같은 경우는 좀 배터리 교체 자체가 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차는 제외하고는 그냥 일반적인 차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다고 보면 됩니다. 납산 배터리를 기준했을 네. 때 1년 반 정도나 2년 정도밖에 못 쓰는 이유가 네. 그런 밸런스가 틀어져 갖고 오래 못 쓰는 그런 상황이 이 밸런스가 있으면은 좀 더 기간을 늘릴 수가 있는 기간은 늘릴 수 있는 건 맞아요. 대신 이제 그 기간이라는 게 저희가 뭐 얼마다 얼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평형으로 틀어지는 부분을 보정을 함으로써 기간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대시킬 수 있는 그 효과는 확실합니다. 아 그러면은 배터리 성능을 최대한으로 뽑아내면서 그 기간을 좀 더 길게 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배터리를 완전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보는 게 낫죠. 그렇죠. 배터리라는 거는 뭐든지 수명이 있으니까 수명이 더 연장이 된다는 말은 그 기자님께서 그렇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수명이란 말은 제대로 된 상태로 그렇죠. 갈 수 있는 수명을 말씀을 하신 거고 이걸 단다고 해서 10년, 아니 3년을 쓸 수 있는 배터리를 7.8년을 쓰는 건 사실 아니고 그전에는 1년 6km 쓰는 배터리인데 뭐 충전해서 10km 갔는데 네. 쓰다 보니까 5km밖에 못 가더라. 힘은 그대로 그거를 제대로 다시 만들어줘서 10km 제대로 갈 수 있게 만들어서 그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전에 1년 6개월 안에 특히 높은데 사시는 분들 밸런스 많이 틀리거든요. 그런 분들은 거짓말 아니고 6개월이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6개월, 7개월마다 바꾸시는 분들 사실은 배터리가 고장이 나거나 오래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없으면은 사실 그 밸런스를 맞추기 쉽지가 않아요. 현장에서 만드는데 시간도 맞아요. 많이 걸리고 그걸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맞추는 걸 다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는 생각에서 그때 한 번도 말씀하시고 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 팩 밸런서는 수명이 따로 없는 거네요. 뭐 반이온 거죠? 뭐 모든 기계는 고장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고장나면 예, 고장나면은 뭐 1년 안에 고장이 나시면 당연히 무상. 근데 장착했을 때 고장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여기 보시면 디지털 게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고장이 나면은 흘러가고 하는 게 보여. 에러가 떠요. 또. 아, 근데 이제 그거는 배터리 교체할 때만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바깥으로 장착을 하시면은 항상 보일 수가 있는데 네.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저희 장수 배터리를 다신 고객님들은 저희가 게이지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그렇죠. 게이지에서 보여요. 그렇죠. 플러스가 뜨든 마이너스든 저기 흘러가는 게 보여요. 그 말이 뭐냐면 저희 게이지에서 장수 배터리 게이지 보시면 켜면은 마이너스로 내려가 있잖아요. 저기 네. 사용한다는 게 그죠. 끄면 이 게이지가 꺼지잖아요. 근데 차를 끈 상태예요. 근데 전기가 서로 옮겨주고 할 때는 게이지상에서는 보여요. 지금 네.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다고. 네. 그 화살표가 플러스가 되어 있으면은 많은 쪽에서 그렇죠. 이게 앞에 게이지 달린 쪽으로 보내주는 거고 만약에 마이너스 그러면 게이지가 없는 쪽이 빨리 날아가고 있는 쪽으로 보내주는 거고 그게 보여요. 그것만 봐도 아 이거 고장이 났나 안 났나 아니면 작동이 되나 안 되나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달려있는 게이지 그 차에 달려있는 거에서는 보실 수는 없고 장수 배터리 같은 경우는 별도의 게이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고장 여부를 항상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굳이 밖에 놓을 필요 없이 그냥 안에 넣어놔도 되겠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중에 하나가 전국에 그 전동유체 이용자가 정말 많은데 어디에 연락해서 장착할 수 있나요? 근처에 그냥 본인이 전동차를 구입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쪽에 전화하셔갖고 이걸 달고 싶다고 해서 저희 회사로 전화해달라 그러면 그쪽으로 저희가 부품을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소비자한테 보내도 되고 그 수리할 기사 쪽으로 네네. 보내서 네네. 장착을 해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건설 기사님 계시니까 굳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전라도나 뭐 아니 다른 또 섬이나 이런 외적인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래하시는 그 거래처에 얘기를 하시면 그 거래처에서 그 거래처에 저희 전화번호 가르쳐 드리면 돼요. 네네. 그러면 거래처에서 아마 우리한테 주문이 올 거예요. 그럼 그쪽에 드리면 그분이 이제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 뭐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만 있으면은 핵발라서 설치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 네. 장수배터리 사무실이 부산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와갖고 바로 장착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부산 분들은 좋겠네. 인천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항상 부산에 계시는 분 참 좋겠다 이런 얘기. 아 멀리서도 굳이 오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굳이 오셔갖고 근처에서 하셔도 된다고 아. 뭐 대리점마다 배터리 다 보내드린다고 해도 구경하고 싶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 궁금해서 공장도 네, 구경시켜드리고 설명해드리고. 가장 그 궁금한 질문이 될 수가 있는데 제품이 얼마인가요? 권장 소유자가는 9만원이고 부가세 9천에서 99,000원이 나가죠. 부가세 포함해서 99,000원? 네. 저희 지금 장수배터리에서는 뭐 이런 제품만이 아니고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많이 개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니까 항상 관심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